위구덕으로 거기에 떨어져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건너가고자 하는 까닭으로 대용맹을 발해가지고서 대정진을 일으킵니다. 용맹정진하는 까닭에 지차 부동지 하나니 그것 가지고 부동지에 일어나니 이 부동지에 이르고 나매 일체 공영이 위불계식이라 일체 공영이 다 쉬지 아니함이 없다. 이제 거기 가서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되 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함이 있는 이치가 다 쉬어버리는 게 일체 공용이고 함이 없이 하는 것은 무공용이고 그렇습니다. 이행 상행이 이게 이제 공용과 무공용 두 가지 행 서로 행하는 것이 실불 현전이니라 다 현전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려면 이제 무공용 경지에 이르면은 이제 유공용이고 무공용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공용이고 무공용이고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려. 그래서 이행상행이 실불현전이 하게 되는 거죠. 불자야 여생 범천에 비유하자면 범천 세상에 태어남에 욕계 번뇌가 계불현전인데 욕계는 범천은 새끼 천이니까 욕계 번뇌는 다 현전하지 않듯이 부동지의 머무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 심의식 행위, 심의식의 행위 계불 현전하나니 다 현전하지 않나니. 차 보살 마살이 이것이 보살 마살이 보리심과 불심과 보살심과 불심과 보리심과 열반심도 상불 현기하던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일어날 길이 없어. 보살심이 좋다 하든 불심이 좋다 하든 보리심이 좋다 하든 열반심이 좋다 하든 그거 일어날 까닭이 없는 거 이제 상불현기하든 오히려 일어나지 않거든 하항세간심이겠는가. 그런 불심 보리심도 일어나지 않은데 세간 마음이 일어날 까닭이 없죠. 아주 명쾌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공룡 부동지에 이르면은 이제 무공룡 행이 되니까 그 뭐 보살행을 행한다 행하되 그건 이제 모든 행위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일체가 그냥 보살행이지 보살행 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보살행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불 현전이라 불자야 이 보살의 본을 역고로 제불 세존이 친견 기전하여 친현기전 친이 그 앞에 나타나서 열애지로 더불어 영기덕이 법류문중케 하고 법류문 가운데 법이 흐른 문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작 여시연하되 이러한 생각을 말을 하되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차이니 무생범이죠. 차이니 제일이라 순 제 불법 연이와 모든 부처님 법을 순하거니와 연이나 선남자야 아등의 침력과 무회와 사무회죠. 18불공 재불지법어 여금미등이니 그대는 아직 얻지 못했음이니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부처님이 갖춘 거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갖췄다. 영이 욕성취 차법인데 그대가 응당 이러한 법들을 성취하고자 할진데 근가정진하여 더 가행정진을 해가지고서 물부 방사 일체 어차 인문이니 이 인문을 무생법인의 문을 방사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또 선남자야 그대는 비록 정멸해탈을 얻었으나 정멸해탈을 얻었으나 여인아 모든 법부는 미능 정득하여 모든 법부들은 아직 정득하지 못했어. 종종의 번뇌가
계실 현전에서 다 앞에 나타나서 종종 각관이 살피는 거죠. 각관은 살피는 것이 상상 침해 항상 서로 침해하나니 여당 면염 민념 여시 중생이라. 그대는 마땅히 이러한 중생들을 민념 불쌍히 생각할지니라. 또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본소서원 본래 서원한 바를 억념해서 기억해서 보대요 일체 중생을 크게 요익해 해서 계령득이 불가사의 지혜의 지문이니라. 불가사의한 지혜의 문에 득입하게 할지니라. 또 선남자야 제법의 법성은 약불 출세하나 제법의 법성은 법성뿐만 아니라 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의 도리도 부처님이 출세했거나 출세하지 않았거나 간에 상주 불인이 항상 있어서 다르지 않나니 인과의 도리도 그렇고 법의 성품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그게 뭐 부처님이 와서 말씀했다고 존재하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제 진리가 아니죠. 도 불가 수유리 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아니하다. 가리면 비더라. 만약에 떠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부처님이 와서 설명했던 설명하지 아니했던 그것은 관계없는 일이다. 법성 또 인과의 이치 재불이 불이득 차복거로 이 법을 얻은 거로 명이 열애라 열애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말이야. 일체 이성도 역덕 그 얻고 얻지 않는 것하고 부처님 열애하고는 관계없는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얻었다고 뭐 열애고 얻지 않았다고 열애가 아니고 하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설명이죠. 일체 이성도 영능 덕차 무분별법입니다. 일체 이성도 이 무분별법을 능히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니라 해야 돼요. 또 선남자야 여관 아등의 그대는 아등의 우리들의 신상 무량과 지혜 무량과 국토 무량과 방편 무량과 광명 무량과 청정 음성도 영무유량이야. 또한 한량이 없음을 관해서 영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영이성 이영성치 차산이라. 마땅히 응당 이일성치케 함이니라. 또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다만 득차 일법명하니 이 한 법의 밝음을 얻으니 소위 일체법 무생 무분별이니와 선남자야 열의 법의 밝음은 무량 입이며 무량 작이며 부처님 법이 밝다고 하는 거 무량 입이며 무량 작이며 무량 진일세 내지 백천억 나유타 겁에도 불가 득진이 가히 알지 못함이니 영 수행하여 그대는 응당 수행해서 성취 차법이야. 이러한 법을 성취할지니라. 또 선남자야 여간 시방 무량 국토와 무량 중생과 무량 법 종종 차별을 관해서 실형 여실 통달 기상이라. 다 응당이 여실이 그 일을 통달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팔종의 수승 인유라. 수승한 인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불자야 재불 세존이 여차 보살에 여시 등 무량 기지문하야 한량 없는 지혜를 일으키는 문이 문을 주어서 세존이 보살에게 이러한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준다 이겁니다. 갚이죠. 영기는 그로 하여금 능히 무량무변 차별지업을 차별지업을 일으키나니 불자야 만약 모든 부처님이 불여차보살 기지문잔된
보살에게 이런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지 아니했다면은 그때 제집 구경 열반에 곧 구경 열반에 들어가서 기사 일체 이 중생업하고 중생을 이기하는 업을 버리게 돼버려. 그 참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 지혜를 꼭 줘야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어가지고서 지혜 일으키는 문을 주어가지고서 하는데 만약에 그 지혜가 없다면은 그런 뜻이죠. 곧 구경 열반에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가지고 일체 중생을 이기게 하는 업을 버리게 된단 말이야. 모든 법이 여시당 여와 같은 등 무량 무변 지지문을 준고로 지혜 일으키는 문을 준고로 일념 가운데 소생 지업이 생긴 바 지혜의 업이 종 초발심으로 초발심으로부터 칠제의 소수재행으로 닦은 바 재행으로 백분의 불급이리며 내지 백천억 나이타분에도 역불급이리며 이와 같이 아성지분과 가라분과 산수분과 비유분과 우반이 사타분에도 역불급이리라. 또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함이니라. 그래 이제 칠지 소수재행으로 그랬잖아요. 칠지까지 닦은 바 모든 행 그리고 팔지부터는 무공룡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하고 남의 아들에게 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가라분, 산분, 수분, 비우분, 뭐 우파니, 사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남의 아들하고 상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 유주상과 무주상의 차이도 그와 같고 유공룡, 무공룡, 유의, 무의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통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성을 통과하는데 그래 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비행기가 높이 안 뜨고 지나갈 때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건 하나의 그 비유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무공룡과 유공룡, 유유와 무위, 그 참 그렇게 어려운 그 경계선입니다. 그렇지만은 경계선을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하려면 부단한 정진과 용맹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꿈을 깨게 되는 거죠. 결국은 꿈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자 이 보살이 먼저 일신으로서 행을 일으키거니와 지금의 이 지혜, 제8지에 머물러서는 무량신과 무량음성과 무량지혜와 무량수생과 무량전국, 청정한 국토를 얻어서 교화 무량중생을 교화하며 무량재부를 깨 공양하며 무량법문에 들어가며 무량신통을 갖추며 무량 중에 도량 차별이 있게 되며 무량 신의 업에 머물러서 일체 보살행을 모으나니 부동지법을 행하는 부동지법을 쓴 까닭이니라. 부동법 움직이지 않는 법 동하대 동함이 없는 그런 이치를 쓴 까닭이니라. 아주 선명하네요. 불자에 비어 승선하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들어가고자 하며 바다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다 용공력하여 공력을 많이 써 바다에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대해까지 끌고 가려면 옛날 경우를 생각합시다. 요즘은 뭐 도크 그 조선소의 도크가 아주 그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진수식을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냥 문만 열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큰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거라. 옛날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배를 끌고 이제 가는 경우를 이제 상상을 하면 돼요. 미지어에 하여는 공력을 많이 써야 돼. 약지해야 하여는 만약에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배를 끌고 가가지고 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면 수풍,
다만 바람을 따라서 갈 뿐이야. 사람의 힘이 필요치 않아. 불가 인연이 하나니 사람의 힘을 가져하지 아니한 것과 같나니. 이 시대 이를 소행으로 큰 바다에 가서 하루 동안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행하는 것으로서 비어미지하면 아직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맨날 며칠 그 배를 만든 데서 끌어가지고서 끌고 가는 일에다 비교를 할 것 같으면 기미지씨의 그 아직도 이르지 못할 때에서 설령 백세라도 설사 백년을 지난다 하더라도 역불능급인들아야 능히 미치지 못하듯이 불자야 보살 마살도 역부여시하야 적지 광대 선근 자량하야 광대한 선근 자량을 적집에서 쌓고 쌓아서 큰 배에 올려서 성대승선하고 대승선을 타고 보살행의 바다에 이르러서 그렇죠 대승의 배를 타고 보살행의 바다에 이르러서 그렇게 되면 일념경의 무공룡지로서 한순간에 무공룡지 아무 힘도 들지 않고 그저 바람 따라서 쑥 그냥 가는 그러한 그 경우와 같은 그 지혜로서 일체 지지의 경계에 들어가나니 본유 공용행은 본래 있는 공용행은 경어 무량 백천 억 나유타급이라 하더라도 백천 억 나유타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소불능급이니라 능히 미치지 못함이니라 그래 이제 유공용과 무공용 그래 참 우리가 그저 금강경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나 그저 상없이 해라 상없이 해라 그 우리가 금강경이 그래 그 전부가 아상 인상 중생황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경 수자경 그것을 깨부수는 가르침이다 그것을 그냥 사정없이 벼락치듯이 깨부수는 가르침이다 그건 반야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야지가 아니면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님들이 한철간 공부 열심히 하면 뭔가 소견이 나와 그럼 뭐 자기가 이제 어떤 화두에 대해서 자기 안목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하나 생겼다 하면 예를 들어서 무자 화두 하면 무자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바를 답해서 보내주시오 하고 해제가 되면 그 편지에다 써가지고 전국 사찰에다 돌린다 그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자기가 무자 화두를 알았으면 알았고 했으면 했지 딴 사람이 안 거 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 니는 나보다 못하고 나는 니보다 낫다 그게 전부 뭐 아상 아닙니까 아상 그 평생 공부를 해도 아상 하나 못 지운다니까 아상 하나 못 지워 그게 이제 여기서 이 부동지에서 말하는 그 무공룡과 유공룡 그래 평생 공부를 해도 유공룡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유공룡 내가 공부했다 하는 그 마음 그 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참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걸 알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금 아상에 떨어져서 하는 짓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그냥 나부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하나 캐치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직도 너무 아상에 몰입돼 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상을 그냥 그 내놓으면은 참 그 보기 거북하잖아요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거북하고 참 거북한 일이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천자도 그 겨우 오천자밖에 안 되는데 그래 아상 인상 중생수상 그렇게 여러 번 엎조리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병이 그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이 생각까지는 아직도 상덩어리가 물렁물렁해 그 암으로 치면 그 저 간으로 치면 간이 물렁물렁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형상으로 굳어지면 간 경화가 되는 거야. 간 경화. 간 경화까지 되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 그 금강경에는 모양상자를 썼어. 생각상자가 아니고.
모양상자. 그건 경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모양상자는. 우리 간으로 치면은 생각상자는 아직도 그 간이 크게 병이 크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유연해. 예. 생각으로 저거 하고 마니까 생각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화가 돼서 어떤 형상화 됐다는 뜻입니다. 형상상자를 쓴 것은. 그 형상화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벌써.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형상상자 쓰잖아. 물론 어떤 번역에는 생각상자로 번역된 책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이제 형상상자라. 모양상자로 됐다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집착, 참 나라고 하는 집착이 워낙 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너무 경화되기까지 그렇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견을 내세우면은 그건 참 주변 사람들께도 어려움이 되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래 그 우리가 조계종에서 소위 경계로 삼는 금강경이 물론 이제 대한불교 소위 경계는 화엄경이지만은 금강경, 금강경 너도 나도 금강경 석인도 뭐 스님도 금강경 그래도 아도 어른도 전부 금강경 금강경 하는 그런 그 판에 보면은 뭐 사성제 팔정도 그 좋다고 하는 사성제 팔정도 부처님이 기본 교리라고 하는 그것도 한 글자도 없고 그저 상 이야기만 해왔단 말이야. 그게 왜인가? 왜 그렇게 돼 있는가? 그걸 왜 그렇게 우리 조사 스님들은 그 숭상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참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뭐 그 상 하나 때문에 살긴 하지만은 그 나라고 하는 그것을 참 떼내기가 참 너무나도 어렵구나.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주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 마침 그 대중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하루는 이제 대중들 모아놓고 야 참 상 내지 않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이 세상에 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든 사람들이 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모두 대중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고 또 그게.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있다가 스님은 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실 스님 보고 그랬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그래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뭐야? 결국 상이지. 결국 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이라는 거 그래요. 그게 이제 포수가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날아가는 매를 잡으려고 활을 잔뜩 겨누고 있는데 자기 옷은 물에 젖고 있는 거예요. 옷이 물에 젖는 줄 모르고 매만 그 겨누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뭐 조사 의록에는 뭐 부지기수로 많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